안녕하세요. 저는 강성윤입니다. 작곡가이자 편곡자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주말에는 학생들도 가르치고 있고 지금 보이시는 이 공간 가족과 함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클래식뿐만 아니고 영화음악이 됐든 아니면 뭐 OST가 됐든 편곡 의뢰가 들어온 대로 그 장르 음악을 공부를 해서 작업을 또 해주고요. 저는 제 손이 닿는 한 많은 것들을 작업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저는 책상 앞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요. 어디서 영감을 받아서 작곡을 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고민하면서 그 영감을 만들어내는 쪽에 속합니다. 일단 책상 앞에 앉아서 오선보를 펴는 게 그게 제 영감인 것 같아요. 저는 관심사가 굉장히 빨리 바뀌는 사람이라서 여러 가지 관심사를 두고 이제 뭐 하나가 질릴 때쯤 다른 것에 또 집중을 하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항상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느끼는 게 정말 학문이라는 거는 하나이구나. 제가 중국어를 공부해도 그 안에 이제 음악적인 요소들을 찾을 수가 있고 또 수학을 공부해도 마찬가지로 음악적인 요소를 찾을 수 있고 그런 식으로 해서 또 아이디어를 많이 얻습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관객들 앞에 나설 생각에 좋은 프로그램들을 많이 준비를 하고 있어요. 사실 지금은 공연을 이어나가기가 굉장히 힘든 상태니까 좋은 공연을 만들기 위해서 시간을 쫓는 그런 기간으로 쓰고 있거든요. 조금 더 이제 좋은 연주를 준비하는 과정에 있달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학생을 가르치는데요. 그 학생이랑 얘기를 해보니까 본인이 합주 경험이 없다고 했어요. 음악가들이 누려야 할 그런 경험들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고 거기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를 마련하고자 처음에는 비대면으로 합주를 하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막상 진행을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생각보다 마이크랑 카메라 앞에 나서는 걸 두려워한다는 걸 다 알게 됐어요. 카메라나 녹음기 앞에 가면 몸이 얼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어요. 지금 코로나 시기에는 온라인 무대로 진출하는 것이 예술가들에게는 이제 필수적인 영역이 되었으니 이제 그 부분을 연습을 시켜주자 그래서 교육 프로그램으로 탈바꿈 시킨 게 저희 이번 사업이고 이 사업의 이제 첫 번째 발걸음을 함께 해줄 예술로 사업에 지원하게 됐습니다. UMO 사업은 언택트 멘토링 오케스트라 비대면 합주 교육 프로그램이에요. 저희와 함께 할 학생들을 모집을 먼저 했고요. 지금은 13살부터 30살까지 연령대가 아주 다양하게 많이 모여 있습니다. 재즈 피아노, 드럼과 같은 실용음악, 그리고 가야금, 판소리와 같은 국악, 바이올린, 플루트, 클라리넷과 같은 클래식 악기들이 모여서 같이 비대면으로 연습을 하고 교류하면서 합주를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최종 결과물은 이렇게 각 학생들이 몇 주 동안 선생님과 함께 동영상을 찍어서 보냈어요. 음원이랑 동영상을요. 그리고 나서는 저희가 음원과 영상을 추합을 해서 하나의 완성된 파일로 만들고 지금은 영상 편집 단계에 있는데요. 각 학생들이 보내준 연주 영상을 이제 줌 미팅 형식으로 가상의 무대에 배치를 해서 비대면 합주를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예술로 사업은 첫 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UMO 사업은 제가 처음으로 계획을 해서 처음 시도를 한 거예요. 근데 이걸 할 수 있게끔 도와준 게 예술로 기록 사업이죠. 사실 예술로 기록 사업에서는 예술가들에게 많이 자유를 맡기고 있기 때문에 작업하면서도 어려움이 많이 없었습니다. 이 사업이 학생들에게는 앞으로 활동하는 데 있어서 디딤돌로 작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양질의 교육을 제공을 했고요. 그리고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에게는 심심한 위로로 다가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